둘, 셋, 플러스 에브리띵. 안녕하세요, P1 하모니입니다. 여러분, 지금 P1 하모니의 여섯 번째 미니 앨범 하모니 All In 타이틀곡 Jump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타이틀곡 점프는 힙합적인 사운드가 많이 강해가지고 저희가 보여드렸던 뭐 둠두둠이라던가 Do You Like This 하고는 또 색다른 스타일의 곡 느낌을 가지고 있고, 훅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나 이 곡에서 전달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도 망설이지 말고 더 점프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보자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사들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고야, 너 이제 또 이러면 너 이제 나랑 오늘 하루 종일 말할 생각하지 마라. 형이 마사지 해달라며. 그 마사지 아니 그냥 꽂힌 거잖아. 그 아빠한테 하는 거를 지금 하는 거. 경고, 경고, 너 경고야. 둘이 대화 들어보면 딱 유치원인데 딱 7살인데 너 경보다. 인트로 하는 부분인데요, 이 B1 하모니 점프 CD를 넣어요. 노래가 갑자기 나와요. 이런 표정? 뭔가 시작하는 느낌? 저에겐 제일 큰 도전이었던 건 제 머리 색깔이었습니다. 밝은 머리 하는 게 거의 점프로 처음이었어가지고 처음에 하겠다고 들었었을 때 좀 무섭기도 했었고 좀 아 어울릴까 싶었다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이 머리 색깔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저도 마음에 든 만큼 빛 여러분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고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의상이 힙한 느낌도 있으면서 되게 섹시한 느낌도 있으면서 우아한 느낌도 있기 때문에 진짜 이번 앨범에 많은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 담아내고 싶었고 메이크업, 헤어 많은 연출을 해보고 싶었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피스. 진짜 식물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공간만 조명받는 느낌이라서 뭔가 좀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네, 그 정도 나왔네. 방금 하늘에서 유영하는 듯한 뭔가 이런 씬을 찍었는데요. 관객분들이 점프를 하고 또는 저희들이 점프를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유로움도 표현하는 것 같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 이동한다 그런 느낌으로 하늘에 뜨는 걸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한 번 더 되게 높이 올려주실 수 있는지 부탁을 드렸는데 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이번 뮤비에서 좀 특별한 효과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보여지는 장면들이 훨씬 다이나믹하고 재밌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재밌는 부분들 속속 다 골라주셔서 어떤 게 재밌었는지 나중에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그란 거 테라리움 그 안에 플러스 월드가 있거든요. 건물이나 그런 것도 다 섞여 있어요. 초등학교 때 꿈이요. 새 되고 싶다. 영화 찍을 때 이런 거 쓰잖아요. 힘이 생각보다 필요 안 해요? 필요해. 그 하는 분들이 되게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거 했다고 편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이거 더 하고 싶어요. 첫째 날 촬영 끝! 두 번째 날로 넘어가 볼까요? 라는 주제 자체가 되게 직관적이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신나게 좀 놀아라 같이 놀자 좀 이런 걸 많이 표현하고 싶었었고 더 간단하게 쓰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 직관적인 단어에 따라 신나게 춤추고 신나게 노래 듣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거기 벌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I like the simple 시작해봐 망설이다 간 재미없게 게임 오버. 일단 기호가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준 건데 제가 영어가 많이 늘었다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그 전에 제가 녹음했던 영어들보다 훨씬 더 맛있게 노래하는 그거에 많이 중점을 두고 그게 많이 발전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빨라지지 않아? 아니에요. 아 오케이. 네, 좀 쫄았나 봐.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네. 네, 할게요. 하나. 저는 솔직히 이거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되게 표정이 저도 모르게 찡그려지더라고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바지가 밑에가 이렇게 돼 있어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근데 물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튀어. 물 차갑지? 아니 포켓몬 엄청 차갑지 않아? 와우. 양말 다 젖었어. 너 양말 다 젖었니? 아직도 나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는데 양말 안에서? 나 이렇게 하니까 찰랑찰랑 생각나. 잘 나왔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점프 그냥 점프만 해. 제자리 점프. 너 해줘? 너 안 해. 와 양말 젖지. 나도 지금 다 젖었어. 이상하게 나왔어? 아니 잘 나왔어요. 좀 더 높이 뛰었으면 그럼 좀 더 아니 나는 얼굴이 너무 이렇게 될까 봐. 높게 뛰어도 그 얼굴. 웃으면서 하면 돼. 아 웃으면 얼굴 안 무게. 해제했는데?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냥? 물 떨어지는데 디스하모니 시리즈에서도 홍수를 일으켜서 알코올 바이러스를 씻어낸 스토리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번 하모니 시리즈에 넘어와서도 물을 통해서 만물을 아우르고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거를 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바퀴, 나 두 바퀴 돌아야 되는데. 줄 수가 없다. 줄 수가 없다. 아, 바지가 무거워져서 막 내려가. 다 젖었어요. 열심히 했다는 그거예요. 열심히 안 했어요, 그분. 그 기호 아빠라는 사람은 열심히 안 했어요. 저 이거 재밌어요. 이번 촬영도 그 맥단처럼 변소에 안 하는 그런 거라서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안 신기해요. 아니요, 신기할 거예요. Hey Siri. Lumos. 뭐라고? 얘한테 루모스라고 하면 불 켜줘. 루모스가 뭔데?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 이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빅스비는 잘 모르겠고 시리한테 한번 부탁해보세요. 빠질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아까보다 물이 적어서 그래. 난 아까보다 물이 많이. 아까는 그냥 이렇게 뛰어서 잡지도 많이. 이게 올라가나? 이게 올라가 있다는 건가? 이게 이제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관중분들이 계시고 저희가 되게 슈퍼스타처럼 여기서 안무를 줄 겁니다. 와. 왜? 이마가 얼굴이 반보다 크나? 이마가 넓어. 저희 엄마가 남자는 이마가 좀 넓어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이마 미남이 있잖아. 그래서 엄마가 계획한 겁니다, 이거. 아. 점프의 포인트 안무는 당연히 제목답게 점프하는 동작입니다. 그냥 점 이게 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추신다고 하시면 팔 동작이나 고개 각도 등 자유롭게 여러분만의 점프를 좀 표현해 주시는 그런 게 좀 포인트 안무가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많이 추어주세요. 볼쯤 안 해요? 아니 어저께 제가 소울이한테 소울아 나 사진 몇 개 좀 찍어주라 죽어도 안 찍어주는 거야. 여기 세트 다 철거해야 되니까 걔는 한 몇 개 좀 찍어달라 안 찍어주는 거야. 절대로 안 찍어가지고 제가 셀카 찍었잖아요. 이제 오늘 와서 소울이가 저한테 사진 찍어달래요. 제가 왜요? 맨날 받기만 하려고요. 소울이는 저한테 주는 것도 저한테 주는 거는 아픔과 슬픔이에요. 근데 소울이 방에 제 포토카드 전시하고 있는 거 아세요? 맞아요. 전시하고 있어요. 완전 케이스 안에. P1 하모니 그 뭐라고 하죠? 그 정한이라고 해요. 아, 내 거만 있는 거 아니야? 거기에 그 제 거랑 그 P1 하모니 자체가 있어요. 어, 내 거만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요. 아, 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건 없어요. 아, 그치. 개인 건 내 거밖에 없다. 맞아요.
그렇죠. 점프가 굉장히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딱 듣자마자 제목처럼 점프할 수 있고 신나고 해석하기 좀 되게 쉬운? 접하기 되게 쉬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겨주실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되고 같이 함께 저희와 점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굉장히 매력적인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콘서트장처럼 되어 있는 첫 번째 세트에서 촬영을 끝내고 스피커 세트로 왔습니다. 네. 어 맞아 이거예요? 그냥 스피커가 엄청 많은 세트입니다. 진짜예요. 이 스피커를 틀면 실제 구막이 찢어진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스피커로는 틀지 못하고 있고요. 약 50억 원대 스피커라고 합니다. 평화음의 클래스, 월드 클래스. 장난입니다. 죄송합니다. 점프 타이틀곡 뮤직비디오 촬영 끝났습니다. 박수. 네, 인터액션 어땠어요? 이번 컨셉에 잘 맞게 멤버들 제스처도 정말 힘써서 준비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피땀 흘려서 노력해주신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우리 댄서 형들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음방도 앞으로 남았고 많은 것들 남았잖아요. 여러분 많이 즐겨주시고 멋있게 할 테니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와이어 하는 거 재밌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이번 뮤비 잘 봐주세요. 사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처음 시도한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워킹 머신, 그 러닝 머신이나 아니면 얘네들 그 로프에 달려있는 것들 되게 처음 경험해본 것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열심히 준비한 점프 뮤직비디오 여러분 만관부 만사부 점프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B1 어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